순정복서에 김소혜 씨가 연기 대상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좌측부터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앙 가운데 우수상 미니시리즈 여자 부문 후보에 오르셨고요. 또 전세계 권투신을 놀라게 한 천재의 복서역을 완벽히 소화해 주셨죠. 우리 오른쪽 끝에 있는 기자님까지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기자님도 함께 좀 바라봐 주실까요? 왼쪽 맞습니다. 네, 가운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소혜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환영합니다. 순정복서의 냉혈한 에이전트 김태형 역을 도와해 주셨죠. 우리 왼쪽부터 포토타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입니다.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자님도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이상엽 씨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기대상 참석한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 반갑네요. 좋습니다. 네, 네, 반갑고 좋은 감정이고 우리 올해 또 한 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새해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올 한 해 그래도 순정복서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2024년은 또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열심히 연기해야죠. 열심히 연기하는 네.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엽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십시오. 2023 KBS 연기대상